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식당을 한다, 뭐 돼지고기집을 한다, 아니면 뭐 빈대떡집을 한다, 아니면 뭐 한정식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식당을 하실 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만의 술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소규모 주류 면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소규모 주류업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제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규모 주류 제조장 그 신청을 했었을 때 이제 면허를 취득하는 거죠. 나 여기서 술 만들어서 우리 식당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거 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이제 그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뭐 무작정 가가지고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알수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어떻게 이제 하는가, 그다음에 그 자료를 어떻게 찾는가를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딱 쓰고 이렇게 검색을 딱 하게 되면 이제 뭐 탁주, 맥주 만드는 거뭐 이래 가지고 쭉 나와요. 예, 나오는데 뭐, 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지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이거 읽어보니까 조금 잘된 곳이 우리 술 청년 창업 가이드 농사로, 요건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로 요거가 조금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하죠. 이렇게 눌리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게 자꾸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우리 술 창업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류 면허와 주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가게에서 술을 만들겠다 주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게에서 술을 만들어서 내 손님한테 팔았다 소규모 주류 면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농업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농사인 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이제 마트라든지 전국에 유통하고 싶어. 그러면 그건 주류 면허를 받아야 돼요. 소규모 주류가 아니고 진짜 주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주류 면허 그거는 조금 복잡습니다. 막 굉장히 절차 자체가. 근데 식당에서 내가 운영하는 이제 식당이나 음식점 이제 이런 데서 내가 하는 거 그거는 소규모 주류면허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면허를 일단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술을 만들어서 팔면 이제 주세를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제 그 술에 세금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 알고 싶으면 요거를 클릭을 하면 되죠. 클릭을 하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면허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있어야 되죠. 어떤 서류를 넣어야 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여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술, 나 맥주를 만들고 싶어. 아니면 뭐 탁주를 만들고 싶어. 막걸리를 만들고 싶어. 여기 이제 그 주종별로 그 만들었을 때 라벨에다 표시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술사 보면 거기에 막 오망대만 거다 적어 놨잖아요. 근데 그 글자 표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술 스토리는 뭐 어떤 거고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술 창업 이야기 해 가지고 뭐 요렇게 이제 하는데 뭐 읽어 보면 돼요. 읽어 보면 이제 이 소규모 주류 제조업은 이제 외식이냐 뭐 양조업이냐 뭐둘 다입니다. 예, 둘 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작게 해도 이건 장인 이제 술을 빚는다는 거는 이제 장인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빚을 때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장인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 좋은 술이 나오지 뭐 대충 하면 좋은 술이 안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얼굴 보고 파는 술 그거는 여러분 가게 왔던 손님들한테 파는 거예요. 왔던 손님들한테만 팔고 유통은 안 되거든요. 소규모 주류 면허는 그러니까 얼굴 보고 당연히 파는 거죠. 옛날에 주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막 이제 주막에서 주모들이 술을 집에서 만들었잖아요. 이제 동동주, 탁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팔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고 유통을 하려면 주류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복잡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우스 마클리 이게 바로 소규모 주류 창업이죠. 그다음에 100번 말해도 지겹지 않은 입지 선택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술을 파는 게 아니고 문화를 팔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술 파는 게 아니고 술 문화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이 관련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소한의 전통주의 기본 지식을 장착하라. 최소한의 지식이 아니고 억수로 많이 지식을 장착해야 됩니다. 대충 알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억수로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을 가지고 돈으로 다 때우면 돼요. 막 책으로 좋은 기계 사고, 책으로 좋은 원료 가지고, 책으로 일 잘하는 이제 그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 최고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최고의 술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소규모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지식 아니고 억수로 많이 알아야 된다. 최소 전통주의에 대해서 시중에 책한 10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저는 한 40, 한몇권 정도 읽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그 시중에 여러분들이 전통주 책을 사보면 이것저것 중복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10권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서 중복 안 되는 내용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읽으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그 지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술과 어울리는 요리 이거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술을 먹을 때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안주가 있어야 됩니다. 안주가 요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하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이 술을 팔때 이제 술 가지고도 물론 수입이 나지만 안주가 더 많이 남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이거 억수로 이제 좋아하는 타입인데 안주가 마진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술하고 안주하고 안 어울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서너 권 읽었는데 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 한번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의 술을 팔려면 나만의 특별 레시피와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맞는 말입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술의 역사는 어마어마하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나라 때 벌써 4000년 전부터 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제 거기서 최고의 그런 술들 그리고 정말 좋은 이제 그런 명주들 그걸 가만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조금만 바꿔버리면 뭡니까?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 새로운 걸 개발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세계 명주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약간만 바꿔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만의 레시피와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이것도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 스토리텔링 중에서 이제 술 먹을 때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소주 잔. 요즘은 이제 3D 프린팅이 이제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거를 아예 만들어줘요. 예, 소규모로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100개면 100개 이렇게 잔을 여러분들이 소규모로 주문을 해도 이거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의 잔, 여러분 술, 여러분이 이제 주로 만드는 그 술의 잔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남녀들이 막 이렇게 먹잖아요. 먹는데 술도 중요하고 잔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안주, 요리가 중요합니다. 일단 맛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저렴해야 되고 양도 많아야 되죠. 그래서 술 몸에서 밥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안주가 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뭐 생각보다 까다로운 면허 절차 어떻게 할까 뭐 이러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저 절차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 요 후에 이제 그다음에 요거 한번 주류 면허와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 면허에는 여러분들이 탁주 만들고 싶으면 탁주 면허를 따야 됩니다. 약주는 청주 하나하나 달라요. 난 소주 다 따로따로 이렇게 면허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류를 할 건가 여러분들이 일단 연습을 충분히 해보고 주류를 선택해서 면허를 따야 됩니다. 나는 뭐 맥주도 만들고 약주도 만들고 싶으면 면허 두개다 따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술을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면 주세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저는 그한게 제일 세금 싼게 탁주입니다. 탁주는 5%밖에 안 돼요. 근데 세금이 제일 그거 저 높은 게 정유주예요. 정유주는 72%입니다. 72%. 그리고 교육세가 30%.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많다. 아, 많다기보다 이제 세금이 이렇게 좀다 다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거 이제 뭐 세율 계산하는 거뭐 요렇게 이제 쭉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면허 취득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소규모는 이제 일반 주류 면허보다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요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쭉 하면 되는데 이제 제일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시설 간이 정육이 뭐 주전계 뭐 유량계 뭐 해가지고 기본 시설은 다 갖춰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합니다. 이런 거다 갖췄는가 해가지고 확인하고 맞네 이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주류 면허가 이제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또잘 모르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요즘은 막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잘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여기에 이제 건강검진 요거 꼭 해야 됩니다. 보건소 가가지고 이제 뭐 사진 한번 찍고 뭐 쪽쪽 해가지고 이제 건강검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영업장에 이제 그게 뭐가 건물이면 영업허가 절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돼야 돼요. 그 영업장이. 그거는 미리 그 주소만 이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제 여기에 제가 요런 이런 거 만들라는데 하면 이제 요즘은 컴퓨터가 돼 있어가지고 똑똑똑 치면 그게 허가 납니다. 안 납니다. 이렇게 이제 딱 그냥 정해진 분입니다.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금방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쭉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 특히 그 농업진흥청에서 만드는 농사로 여기가 제일 자세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술을 만들었을 때 라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라벨에 이제 제품명도 적어야 되고 내용량, 그다음 식품 유형, 그다음에 뭐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뭐 저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적어야 될 절차들입니다. 저거는 여러분들이 뭐 요거 빼고 싶어 뭐 저거 절대 안 됩니다. 요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거 10 이상 이게 이제 글자 크기예요. 예, 그 글자를 너무 깨알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요거 이상 여기 딱 법적으로 정해진 이거 규정으로 적어야 됩니다. 전부 10 이상입니다. 10 이상이면 우리가 책볼때그 하는 그게 글자 크기가 보통 뭐 그게 뭐 8, 9, 10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 딱 적어야 돼요. 요거는 인쇄소에 가면 그 인쇄하시는 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절차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술 스토링 여러분들이 술 이제 우리 술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술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되게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 이제 우리 술도 알아야 되면 중국 술, 그다음에 이제 서양 술, 뭐또 멕시코, 뭐 유럽 이제 포도주, 와인 뭐 이런 거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 책을 뭐 조금 잘하려고 한 100권 정도 읽고 뭐 대충 하려고 그러면 한 10권 정도는 최소 읽어야 됩니다. 읽어가지고 이제 그걸 손님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이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하나는 여러분 돈이 되게 많아요. 뭐한 2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주류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이제 사람, 아주 전문가죠. 그런 사람들을 월급을 많이 주고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최고로 좋은 걸 여러분들이 시설하고, 뭐 그다음에 광고 같은 거 엄청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포장지 이런 거 최고급으로 해가지고 돈으로 다 때우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나 그게 안 돼. 그게 어려워. 이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일단 첫째 공부입니다. 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면허 취득하는 거 그다음에 또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이 먹어보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주보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품평회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무턱대고 처음부터 막 돈들이 가려고 그러면 그돈 감당 못 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업자들이 시설할 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쓸데없이 뭐 많이 하다 보면 하기도 전에 이미 돈다 나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해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5년 안에 반드시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작게 그리고 하면 혼자서 연습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난 돈이 많아 죽겠어. 뭐 철철이 넘쳐. 그러면 그냥 전문가들하고 막 책으로 좀 돈으로 떼어부는 게그둘 중에 뭘할 건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나는 이제 돈도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저희들 동영상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제가 2022년 올해죠. 이 영상을 거의 한천 개. 에서 한 3천 개 정도를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오만 때만 걸다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농사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홈페이지 이게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무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공부에 많이 알고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제 지식이 융합이 돼가지고 막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돈 쌓아놓고 시작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공부를 먼저 시작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정류해서 쓸때 이제 정류 온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끓는 모습하고 정류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거기서 조금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구독이라고 있죠, 구독. 그거 딱 눌러놓으면 딱딱 여러분 제가 영상 새로 올릴 때마다 여러분한테 알려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